요만큼 가성비 임팩트가 없었다. 차르르르르 흡수된다는 거. 사과 주스 맛이 나요. 와 이거 대박이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콩입니다. 너무 더워서 머리 잘랐는데 어때요? 와 진짜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름이면 꼭 사용하는 필수템들을 소개를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 첫 번째 제품은 멈칫 데오티슈 소프트 블루솝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매년 여름마다 사용하는 편이에요. 특히 저는 이쪽에 땀이 진짜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밖에 더울 때마다 뭐 목도 닦아주고 이쪽에 살 접히는 부분 같은 데를 닦아줍니다. 두 번째는 한율의 어린 쑥 수분 진정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5년 동안 꾸준하게 소개를 드려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꿀템인데요. 여름이 되면 제가 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이렇게 사르르 가볍게 발리는 수분 크림인데 진정 크림이거든요. 수분 크림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율 가서 미팅도 해보고 제품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마냥저냥 수분만 채워주는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뭐 어린 쑥이 뭐가 그렇게 좋나 했는데 이 어린 쑥에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어느 때에만 진정 성분이 확 높아진대요. 그때만 딱 추출을 해가지고 아모레퍼시픽에서 33년 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일반적인 OEM 방식으로 컨셉 성분으로 만든 그런 화장품들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쓰면서도 왜 좋은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어. 그냥 좋다. 향기도 좋고 뭐 수분감도 너무 좋고 이런 느낌인데 알고 보니까 쑥에서 추출한 피부 진정 성분을 연구하는 연구팀도 따로 있었고 그만큼 쑥이랑 피부 진정에 한율이 진심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확실히 여름에 쓰기가 너무 좋은 게 또 산뜻한 걸 좋아하는 악건성이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게 사르르르 녹으면서 흡수는 빨리 되지만 수분감이랑 이런 게 진짜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깨나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근데 두껍게 올리고 자면 그 다음날까지 건조함이 없다는 거. 그치만 사르르르르 흡수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후기들을 많이 봤는데 지성, 뭐 민감성, 지복합성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여름에 막 피부 붉어지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제품을 진짜 필수로 계속 재구매하는 템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지난번에 그때 올리브영 프로모션 했을 때 탄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심으로. 그때 쟁여놓은 거예요. 요번에 산 게 아니랍니다. 요번에도 요 로우로랑 합작해서 파워팩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귀엽게 크로스백으로 낼 수가 있어요. 올라갔어? 이런 느낌. 어때요? 귀엽죠? 그리고 이것도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원사거든요. 여기에 이번에 프로모션이 하는 게 한율 수분크림 그리고 또 리필 하나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어서 싸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플로깅백. 여기서 대박인 딱 5월 31일까지만 엄청난 용량. 50g 폼클렌징이랑요. 30ml 어린 쑥 수분 진정 미스트를 줍니다. 요렇게 다 해서 24,570원인데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올리브영에서 무료 배송이라는 거. 짠! 넘버즈인 블랙헤드 속 오프 클리너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블랙헤드 있으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사셔야 돼요. 클렌징 한 다음에 이거를 살짝 묻혀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씻고 나서 모공이 커져 있는데 거기들이 비어있어서 뭔가 허전할 정도로 구멍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의 모공이.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여름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블랙헤드는 없는 편인데 화이트헤드가 있거든요. 수룩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오일 타입도 아니고 굉장히 가벼운 물 타입입니다. 짠! 굿 인 배드 아웃 지중해 그린 민트. 이 제품은 부순 관리템이라고 부순관님이 관리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그렇게 부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진짜 눈이 이렇게 안 떠질 정도로 붓거든요. 가루 녹차처럼 되어 있어서 그냥 타면 되는데 살짝 레몬 녹차 그거 붓기 빠진다는 한때 그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신맛이 나거든요. 신맛이랑 녹차 맛이 같이 나서 맛은 별로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을 엄청 많이 타면 그 맛이 희석되거든요. 그냥 마시세요. 마시면은 딱 한두 시간? 거울 보면 붓기 빠져있어요. 오늘 아침 마신 거예요. 이러니까 눈이 이렇지. 안 그럼 완전 눈이 완전 퉁퉁 부어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여름에 잘 부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메이크업 제품은 핀미와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계속해서 여름 때마다 재구매하는 제품이에요. 지금도 제가 핀미 파운데이션으로 메이크업을 한 상태인데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얇은 핀미가 제일 맞아요. 뭐 에스티로더의 파운데이션도 괜찮긴 한데 저한테는 살짝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핀미를 쓰면 좀 더 얇게 발리면서 요철도 싹 메꿔주면서 피부가 뽀송뽀송하게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핀미 이번에 보니까 업그레이드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펌프 달려있더라고요. 원래 펌프 달려있었나? 안 달려있었나? 아무튼 그래서 핀미 파운데이션은 요번에 살짝 업그레이드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썼던 그 이글립스가 브랜드 명을 바꾼 것 같아요. 이거를 굉장히 소량만 해가지고 퍼프로 살짝 요철을 눌러줬을 때 블러링 되는 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여름에 필수템이에요. 그래서 몇 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다는 거. 진짜 다양한 파우더 팩트를 써봤지만 요만큼 가성비인 팩트가 없었다. 그 다음엔 코드 글로 컬러 픽스 온 메이크업 픽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단단히 고정해주는데 좀 촉촉한 편이에요. 내 수분을 완전 뺏어가는 픽서가 있고 어느 정도 수분감 있으면서 메이크업 픽싱을 해주는 그런 미스트들이 있잖아요. 이 제품이 이런 느낌이라 여름에는 항상 재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짠! 요거는 몰라셨죠? 웃기셨죠? 여름만 되면은 뭔가 살을 빼고 싶어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도 좋지만 내 몸이 순환되고 노폐물이 빨리 배출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식이섬유를 채워줘야 된다고요, 우리 몸에. 제가 식이섬유를 많이 사서 먹어봤는데 막 차전자피 이런 것들 막 여기서 뿔려지고 막 그런 거 먹는데도 맛이 이상하고 별로고 막 아무튼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 썬업에서 식이섬유 플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과 주스 맛이 나요. 이거 요즘에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설탕 물이겠지만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짠! 코스알엑스 원스텝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이것도 제가 6년, 7년째 쓰고 있는데 여름에는 사실 많은 패드를 제치고 얘만 찾게 돼요. 바하가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지 정돈에 너무 좋거든요. 쓰면은 뭐 따갑지도 않고 그냥 굉장히 저한테는 그다지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피지를 정돈하고 싶을 때는 여름엔 무조건 이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쓰면 좋을 저의 필수템들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